안녕하세요, 마이튼의 신준섭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바로 디퓨저 만들어서 팬분들 하나, 저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향은 에스프레소 향입니다. 되게 좋겠죠?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흘렀어요. 겁쟁이라서 그런가? 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적은 게 제 거고 많은 게 여러분들 거니까. 나 이거 하나 못하네. 바본가 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그래도 깨끗이 갖다 드릴게요. 이걸 닦고, 이것도 닦고. 네, 여러분들 이걸 닦고 있지만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네, 이게 뱃어요. 그리고 잘 닦이지 않아. 이게 원래 겉에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 좀 더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쑥 들어가네요. 닦고 이것도 꽉 닦고 그다음에 뚜껑을 쭉 닦겠습니다. 저 우선 겉에는 이렇게 이제 겉에도 완성되었으니까 꾸며볼까요 이제? 이렇게 세상에 단 두 개밖에 없는 디퓨저의 향을 이런 걸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름을 정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제가 웹드라마에서 나온 이름 바로 서준이. 서준이 향. 준섭이야, 저의 이름.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했으니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갈. 완벽합니다. 역시 이것도. 짜잔! 서준이 양과 준섭이 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버버붐 버버붐 쿵짝짝 쿵짝짝. 이걸 다 만들었으니 포장을 해볼까요? 포장은 이제 이게 유리기 때문에 안 깨지도록 이걸 잘라서 테이프로 묶어서 안 깨지도록 제가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뽁뽁이를 누가 터트려놨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준섭이 한 것 같죠? 네. 아까 제가 심심해서 아 존나 났어. 이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우선 이거를 세로로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그래서 잘라서 이거는 가로로 붙이면은 포장 하나가 완성됩니다. 포장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향은 서준이 향인데요, 이번에 제가 웹드라마를 찍은 겸 서준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준이 향을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 서진이 양. 이제 상자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빰빠밤!